데일리 테스트는 이따가 수업 말미에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또 한 분씩 구분해서 테스트 잘 볼 거고, 제가 지난번에 좀 특별 미션 드렸던 몇몇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 거랑 같이 해갖고 숙제 검사도 이따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수업 끝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도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7과 본문 2번까지 했었으니까 그 부분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다 잘했네. 아직은 쉽죠? 단어가? 아직은 쉽죠? 그 모의고사 다 받았지 자료. 오늘 드린 게 이제 모의고사 단어장 그리고 단서 아마 이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간 게 있나? 그게 다일 텐데 아마. 맞죠? 워크북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워크북을 제가 잠깐 보류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워크북을 두 종류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두 종류. 그래서 essential 버전이랑 그다음에 general한 버전으로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달리 좀 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essential 버전을 주고 누구한테는 general 버전을 주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했어요. 누구한테 어떤 버전을 줄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뭘 갖고 이제 볼 거냐면 오늘 부분 해석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어떤 걸 줘야겠다를 판단해서 나눠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좀 빠르면 금요일날? 이때 제가 배부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그 너네가 범위가 좀 산발적으로 돼 있잖아. 지난번처럼. 그래서 잠깐만. 지금 시험 범위가 지금까지 나온 게 이렇게 네 지문식이거든. 6월 모의고사 4개, 11월 모의고사 4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이거를 4개씩 남았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6월 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월 거를 쌤이 줄 거고 그때쯤에 만약 이번 모의고사 범위가 나온다면은 모의고사를 하는 거고 만약 안 나온다면은 이제 기존에 진도 나왔던 부분을 좀 복습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진도 나가려면 아마 다음 주 그래도 한 수요일까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주까지면 9월 모의고사 범위 나오지 않을까? 그쯤이면?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간 범위는 나오면 알려줘.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소재는 사실상 비슷한데 내용은 아예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라이언 라이츠 해갖고 이제 그 나왔던 거죠. 그 투레레라는 아이가 만들었다라는 거. 발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 케네스하고 얘기 나온 것도 사실상 얘도 어린아이가 뭔가를 번뜩이는 어떤 창의성으로 무언가를 발명해냈다라는 그 기본 소재는 동일해. 다만 차이점은 이제 서로 이제 발명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네스 시노즈카라는 애가 아이인데요. 뭐 할 때였냐? A police officer. 한 경찰관이 brought 데려왔답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집으로요. 자, 여러분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별 내용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케네스라는 애가 나왔고 할아버지 나왔거든요. 둘 다 남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he's라고 했으니까 둘 다 남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칭에 대한 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좀 낮지만. 그래서 he나 him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얘가 누굴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 old man, 이 노인은, 즉 할아버지는 had been found. 또 나왔네, 얘들아?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 또 나왔죠? 자, 대과거 시제가 여기서 왜 쓰였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발견되었대요. Wandering aimlessly on the street. Aimless, aim은 목표인데 aimless니까 목표가 없는 거고 li 붙어서 부사예요. 그래서 목표 없이, 정처 없이, 그렇죠? 자, 길거리에서 정처 없이
거닐어 다니는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brought, 여기가 과거로 나왔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 어. 데려왔어. 근데 그 이전에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이전에 발견됐다라는 had been found가 대과거 시제로 쓰였다. 자, 이어서 보자면 he did not remember. 자, 그는 기억하지 못했대요. when and how he had gotten there. 여기 또 나왔네. 대과거 시제. 자주 나오죠, 이번 단원에서. 여기에서 did not remember 과거 시제 나왔고요. 자, 그가 뭘 기억을 못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곳에 got 했었는지. 여기서의 get은 도착하다의 뜻이거든.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래서 거기에 언제 어떻게 도착했었는지를 간접 의문문이야. 의문사의 주어동사. 도착했었는지를 그는 기억을 못했대. 질문 하나 할게. 그 누구야? 케네스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당연히 할아버지죠. 됐어요? 어. 자, 그러니까 뭔가 치매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t turned out that 하고 나왔는데 turn out 하면은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절 이하가 진주어인데 진주어를 보자면 He had Alzheimer's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가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그는 역시 할아버지겠죠. 그럼 알츠하이머 병이 뭐냐? A brain disease라는 거야. 이 둘이 표시되어 있죠? 동격입니다. 뇌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냐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줍니다. 문장 끝까지예요. That slowly takes away. Take away 하면 뺏어가는 거야. 천천히 빼앗아갑니다. 환자의 기억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됐어요? 이것을 빼앗는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된 겁니다. 사실상 치매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하자면. 자, 이어서 볼게요. Going to middle school. 자, 중학교에 다니면서 케네스가 종종 자주 look after 했대요. Look after는 돌보다. 그의 할아버지를 돌봤는데요. When his father got up and started to wander. 자,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거닐기를 시작했을 때 케네스는 그를 따라갔대요. 그는 할아버지죠. To protect him from danger.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역시나 그 둘 다 뭡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Following his grandfather. 자,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궁금해했답니다. Whether he could do anything more to help him. 자, 여기 봐봐. him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궁금했대. 여기서 그는 누굴 것 같아? 케네스의 할아버지야. 케네스. 됐어? 그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럼 그는 누구에서 또? 케네스. 됐어요? To help him. 그를 돕기 위해서. 그는 누구야? 할아버지. 됐어요? 지칭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둘은 케네스야. 얘는 둘은. 얘는 뭐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접근을 했었죠? 이번에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가볼게요. 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병 자체를 앓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싸돌아다니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아는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미아가 아니라 미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 그 길을 잃어버린다. 자꾸 거닐면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네스에 그냥 쓸게요. 한글로 쓸게요. 케네스에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 자체가 문제점이 아닙니다. 앓고 있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나가서 배회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배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문제겠죠. 그러니까 배회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생각을 해봐. 길을 잃어버려서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뭔가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점차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막 대처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막 도로 같은 데 갑자기 막 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나가서 배회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이거. 그럼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또 나와줘야겠지? 해결책. 자, 그래서
아직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야. 그냥 그가 아, 이 할아버지를 매번 따라다니는데 이거 뭐가 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맨날 따라다녀요 24시간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His grandfather was safe. 자, 그의 할아버지는 안전했습니다. 뭐 할 때 안전했냐? 그가 그의 방에서 머무를 때 안전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머무는 동안은 안전했다고요. 그러면 그 누구예요? 왜 헷갈려요? 얘가 케네스. 아, 얘가 케네스? 얘는 할아버지? 둘 다 할아버지. 됐어요? 어, 둘 다 할아버지. 봐봐, 헷갈린다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지침을 잘 봐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방에서 머무를 때, 그렇죠? 어, 이때는 안전했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안전했겠죠. 자, 다음 내용 갑니다. No problem. 대놓고 말하네. 문제는 100절 이하였는데 There was no way.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어떤 방법이 없어? Of knowing. 알 방법이 없어. 이 no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where절로 나온 거야. where절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의문사에 주어 동사. 됐어요? 또 간접의문문 나온 거야.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갈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뭐야? 아, 이게 문제였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더 나오네요. 문제점이 더 있었네. 나가서 배회하면 위험해. 근데 이 나가서 배회한다는 것 자체가 왜 위험하냐? 이거를 좀 정리해야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행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선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선지를 모르니까 나가서 배회하는 게 위험하다고. 됐어? 어, 어디로 갈지, 아니 최소한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알기만 하면, 알기라도 하면은 거기 가서 데려오면 되잖아. 할아버지를 모셔오면 되는데, 아니 문제는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 어, 뭐 무슨 뭐 그 요새는 막 그런 거 있지 않냐? 뭐 미아 추적 뭐 그런 거 뭐 있지 않나? 이렇게 그 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거를 달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when 뭐 할 때냐? He left the safety of his room. 그의 방이라는 안전함이에요. 이 뒤에 둘이 동격이거든, 둘이. 그러니까 그의 방이라는 안전함에서 떠날 때, 떠났을 때, 그때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문제라고. 됐어? 여기서 his 누구야? his room. 할아버지. 됐어요? 자, 렉 걸리지 말고 바로. 자, 이어서 볼게. That required. 자, 그것은 요구했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앞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 내용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나가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필요했다? 이게 필요했다는 거야. 대전이 뭔데? Someone stay with him all the time. 누군가가 그와 함께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요구했다고요. 자,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him 일단 누구야? 그와 함께 있어야 돼. 누구? 할아버지. 아니 바로 나와야지. 할아버지. 됐어요? 여기 잘 봐봐. required 과거 시제지? stay 현재 시제야? 지금 니네 자수서 보면 앞에 뭐라 나왔나? should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should가 왜 생략돼 있어? 어, 아 should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 맞죠? 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뭡니까? 어, required. 이거 잠깐 볼게요.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잘 봐봐. 아니, someone은 3인칭 단수잖아. 그치? 그럼 현재로 쓸 거면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s 안 붙었죠? 원래 시제일치를 하려면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써야 되죠? 근데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잖아. 왜 그러냐?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앞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돼 있기 때문이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아니 선생님, 여기 앞에 should가 생략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동화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제 요명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쓰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원래 우리가 어법에서는 가정법 현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자, 당위성을 나타낸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인데요. 이게 이제 주제 요명, 주,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요, 요는 뭘까? 요구, 지금 나와있죠. required. 그리고 명, 명령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충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요 네 개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한 단어씩만 써볼게요. insist, 제안하다, suggest. 자, 요구하다는 지금 나와있죠? require. 자, 명령하다는 order로 쓰겠습니다. 됐어요? 자, 한 단어씩만 썼어요. 지금 내가 제목에 보면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해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 자,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insist, suggest, require, order 같은 애들이 각각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뒤에 대절이 나와요. 대절. 대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사 나오고 이 대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구조거든? 그러면은 대절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런데 이 동사 자리에 이제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 이 소리예요. 됐어?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 여러분 여기서 당위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당위성이 뭐냐면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해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쓰는 거는 안 쓰셔도 돼. 그냥 잘 들어봐. 여러분 우리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영어에서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must 있고 should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가 이 두 개잖아.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must는 강제성이야. 강제성.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뒤져. 이게 must야. 됐어? should는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표현해. 당위성. 당위성은 뭐냐? 기왕이면 해. 이런 뜻이야. 기왕이면 해라. 뭐 안 하면 뒤지진 않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해. 이게 이제 should예요. 됐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대절 내용이 되는 거야. 얘가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과 이 동사들이 잘 어울린다는 거야. 잘 어울린다고. 아, 니네가 한번 대입을 해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됐어요? 해야 한다는 말과 잘 어울리는 애들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법적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 나오고 이 슈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슈드가 생략이 돼요. 이게 생략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 지금 나와있는 걸 봐봐. 서먼 나왔어. 서먼. 다시. 서먼은 3인칭의 단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를 붙이든 아니면 앞에 과거시제 나왔으니까 stayed로 쓰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둘 다 안 붙어있고 동사 원형만 나와있어. 왜?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 여기서 stay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거꾸로 여기 왜 stay라고만 썼지? 아 여기는 should가 앞에 생략돼 있구나. 어? 그럼 should는 왜 생략돼 있는 거지? 아 앞에 나와있는 require 때문에 그렇구나. 어? 그럼 require랑 should는 무슨 상관이지? 아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말이 잘 어울려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역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거꾸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tay 이 부분 있죠? 어법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stayed 아니면 stayed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서 문제 출제한다고. 어법 포인트니까 여기 좀 체크해놔. 알겠지? 자, 혹시 이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쌤한테 다시 질문해야 돼. 여기 낼 가능성 높다. 알겠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해석할 때는 누군가가 머무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should가 포함되어 있잖아. 누군가가 머물러야 한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한다.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그것은 누군가가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어렵지 않죠? 너네가 부분 해석 테스트 오늘 본 거에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어 있어야 돼. 여기에. 알겠냐? 내가 이따 볼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one night. 어느 날 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아니, 뭘 또 꺼내서 봐. 나중에 와기해 봐. 아니, 뭘 또 꺼내서 와기를 해, 동화가. 자, 봐봐. 어느 날 밤에 a spark of hope crossed Ken's mind. 이 spark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거야. 그 유리원 비룡에서 보면은 오오오 하면서 띵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띵 하고 지나가는 거 있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희망의 불꽃. 아 근데 유령비로 모르잖아. 그 다른 유형에서. 어 그니까 짤은 알지, 그렇지. 어. 뭘 세대 차이야? 너네랑 나랑 세 살밖에 차이 안 나. 왜 차이 안 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훅 들어온다. 자, 희망의 픽 하고 이렇게 팍 하고는 스파크가 케네스의 마인드를 싹 가로질러 갔다는 거예요. 띠리링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말인 거죠. 여기 이제 지를게요. 자, when Kenneth watched. 자, 케네스가 봤을 때, 뭘 봤을 때, as 이하를 봤을 때. 여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장 구조를 잘 한번 볼게요. 케네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그가 떠올랐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여기서 as라는 녀석 때문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 그래서 step down 했으니까 step은 발을 디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같은 데에서 있다가 내려오면 이제 step을 down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발을 아래로 디디는 거니까 step down이라고 표현한 거야. onto the floor. 그 방바닥을 디디는 것을 봤어요. as usual. 평소처럼 봤을 때. 그때 an idea struck him. 자 여기서 우리가 strik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strike 원래 때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이디어가 그를 때렸다고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에게 팍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오르게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as는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의 as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대과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얘 갖다가 시험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을 낼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지금 as가 이끄는 절 자체가 watch에 대한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대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희망의 불꽃이 딱 메리를 스쳤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서 방바닥을 딱 딛는 거야. 이걸 봤는데 어?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to work 걷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first step down on the feet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발로 step down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일단 발을 디뎌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허경영도 아니고 뭐 공중부양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바닥을 대야겠죠. 그렇죠? 자 if a patient steps 자 그럼 환자의 스텝이 make loud noises니까 큰 소리를 낸다면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요 working in wooden shoes니까 나막신을 신은 것처럼 큰 소리를 낸다면 it will wake up the caregiver. caregiver는 이제 돌보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caregiver를 깨울 수 있을 거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생각한 게 그건 뭐 신발을 나막신을 신기나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이 애가 생각난 건 뭐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밤에 또는 새벽에 자고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 아니 차라리 나가는 시간대라도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고 뭐 따라가든가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시간대도 안 정해져 있어. 행선지도 몰라.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문제점에 좀 추가로 써보겠습니다. 행선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모르는 거죠. 시간대. 그렇죠?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죠. 시간대도 몰라. 행선지도 몰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발을 디딜 때 뭔가 큰 소리가 난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걸을 때마다 마치 그 나막신 걷는 것 마냥 막 또박또박또박 막 이런 소리가 나게끔 뭔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사람이 깰 수 있겠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를 케어 안 하는 사람도 깰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게 문제잖아. 그럼 매번마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 다 깨야 되는 거야. 아 하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겠죠. 그게 딱 문제로 나옵니다. But 그러나 it will also wake up others. 자,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깨울 거랍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야? Who are sleeping nearby. 근처에서 잠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깨우겠죠. No, it's not practical. 자, can't help. 자, 아니야. 이건 실용적이지가 못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결책으로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이제 저기 뭐야 라이언 라이츠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라이언 라이츠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행착오를 겪은 건 아니에요. 그냥
브레인스토밍만 한 거야. 이 얘는요. 케네스는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생각만.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생각.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뭔가 환자가 걸을 때마다 소리를 크게 낸다면요. 그러면은 돌보는 사람을 깨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걸을 때 환자가 걸을 때 큰 소리가 이제 큰 소리를 나게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대요. 환자가 걸을 때 큰 소리 나게 세팅을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돌보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도 깰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돌보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깨울 수도 있어. 깨울 수도 있어.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돼. 이건 실용성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좀 더 실용성이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Was it possible? 하고 초보정사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가주어 해석이 없습니다. Was it possible? 가능할까? 뭐가? 초보정사 이하가 가능할까? To send some kind of signal. 자, 그럼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내는 게 가능할까? Only to the person. 어떤 사람에게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You want it to wake up. 너가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내. 소리를 안 내면서 어떻게 팔을 디뎠을 때 뭔가 그 케어기버한테만 뭔가 보낼 수 있는 막 그런 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문제니까요. 돌보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는 게 문제였으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re must be some sensors for this purpose라고 나왔네요. 이런 목적을 위한 some sensors가 몇 가지 센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단순하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발에 땅에다가 발을 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붙이는 뭐 패치 같은 걸 이렇게 뭐 붙인다든가. 근데 그 패치가 이렇게 딱 닿을 때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자극, 이렇게 압력이 있을 때마다 뭔가 특정 신호를 뭐 누군가한테 보낸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 스마트폰과 뭐 연결을 해갖고 진동이 막 울리게끔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 사람한테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 could the signals be received? 자, 그 신호는 어떻게 받아질 수 있을까? 수동태 쓴 이유는 신호가 주어져서 그래요. 케네스의 생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기를 시작했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돌보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깨울 수도 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 이거를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센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센서. 근데 센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특정한 사람한테만 센서를 보내게끔 뭔가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하다. 아직은 이 정도 단계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본문 4번입니다. He finally, 그는 마침내 came up with the system. 여러분 그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우리 지난번에 본문 1번에서 나왔었던 put up with라는 표현이 있었죠. Come up with. 여기 근데 come up with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put up with가 무슨 뜻이었지? 견디다. 견디다지. Come up with는 생각해.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야. 그럼 비슷한 거는 이게 catch up with는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생각해. Catch up with. 아니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Catch up with는 뭘까? 캐치가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따라잡다 얘. 따라잡다. 됐어요? 따라잡다. 둘 다, 셋다 up with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한 겁니다. 간략하게만 여러분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come up with는 생각해낸 겁니다. 그가 마침내 생각해냈어요. 어떤 시스템을요. 어떤 시스템인가? Obsessed with sensors in the heels and a smartphone working as a monitor.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안쪽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발꿈치에 센서가 달려있는 양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working as a monitor니까 모니터로서 작동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들의 시스템을 떠올려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 사용까지만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한 거죠. 구체화. 자 구체화를 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센서가 붙은 양말, 센서가 달린 양말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이제 모니터로 보는, 모니터로 작동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사실 뒷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대충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센서가 달린 양말이니까 아! 아까 쌤은 이제 그냥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패치 같은 거 붙인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말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야. 할아버지 발바닥에 이렇게 붙이긴 좀 뭐하니까 양말에 그걸 붙이는 거야. 할아버지가 신는 양말에. 그럼 양말에다가 딱 신으면은 이걸 이제 걸을 때마다 어떤 특정 신호를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뒷내용에 나올 것 같은데 모니터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연동을 하는 거야. 이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GPS 같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요? GPS 이제 수신기 같은 걸 이제 거기 이제 그 패치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니 할아버지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문제였잖아. 궁극적인 문제가. 그럼 언제 나가는지 알려면은 이 나가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니까 발을 디딜 때 뭔가 신호를 준다. 그럼 언제 나가는지 알 수 있다. 해결됐죠. 두 번째,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려면은 센서로, 즉 GPS를 활용해서 아 할아버지의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발명해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이어서 볼게요. 센서는 had to be thin, 얇아야 했답니다. enough to, 뭐 하기에 충분히, be comfortable, 편안하기에 충분히 당연히 얇아야겠죠. 할아버지가 걷는데 자꾸 대기 만들잖아. 그렇지? on the bottom of a foot, 그 발에, 바닥에 닿아도 충분히 편안할 정도로 얇아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fter tries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 자, 여러 다른 재료들과 함께 시도한 끝에 그는 자 여기 아마 너네 해석할 때 헷갈렸을 거야. end up with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end up ing를 원래 많이 쓰거든요. end up ing. 원래 end up ing가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거든. end up ing가 결국 ing 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근데 ing 대신에 전치사 with를 쓴 거거든요. 됐어? 그러면은 결국 뭐 하게 되냐? With the film sensor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몰라도 돼.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 비동사 있죠. 비동사. 이 비동사는요 굉장히 흔하게 생략이 많이 돼요. 생략이 많이 돼. 우리가 흔히 분사 문에서도 been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쓸 때 비동사가 나오면 또 생략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end up에 사실은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being, being이라는 놈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with the field and sensor 이렇게 된 구조예요. 됐어요? 이런 구조야. 그러니까 결국 뭐뭐이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근데 뒤에 with the film sensor가 나왔으니까 film sensor가 달린 거잖아요. with를 붙이면 그럼 film sensor가 달려 있게 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해석할 때 다시 한번 그는 결국에 film sensor가 달려 있게 되었다야 직역을 하자면요. 그래서 이 film sensor가 달려 있게 된다라는 건 뭡니까? film sensor를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걸 보면은 film sensor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역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필름 센서가 달리게 되었답니다. 어떤 필름 센서냐? Operating with a small battery. 작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필름 센서를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얇아야 되니까. 얇아야 되니까 필름 센서를 사용해야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Next. 다음으로 He studied programming to code an app. 자 그는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연구했대요.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어떤 앱이냐? That would transform a smartphone into a monitor. 자, transform A into B야. 얘들아, 하나 알려줄게. 그 into라는 전치사가 나오면요, into 뒤쪽은 어떤 변화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거든, 원래 into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chang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라는 거잖아. B가 결과물이에요. 바꿔서 나온 결과물. make A into B를 하면은 A를 B로 바꾼 결과물로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ransform은 변형시키는 거니까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변형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센서가 달려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앱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저 센서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한 거야. 그래서 뭐 할아버지 위치 추적 뭐 이렇게 뭐 버튼 같은 거 만들어서 누르면은 이제 GPS로 이렇게 나오게끔, 아니면은 이제 뭐 주변 거 뭐 주변 뭐 CCTV를 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뭐 연동을 시킨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The system can eventually created. 자, 그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인가? 주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뭐야?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알겠지? 명사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뭐라고?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케네스가 결국에는 만들어낸 시스템. 그쵸? 케네스가 결국 만들어낸 시스템은 worked. 작동했어. As if. 뭐처럼. If가 아니네요. Sorry. As it was supposed to.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옆에 나와 있어요. 해석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것은 당연히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던 대로 작동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생략된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work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work. 요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work가 생략된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해석하자면은 그것이 작동하기로 되었던 대로 작동했답니다. 작동하기로 되었던 대로 작동했다는 게 뭐야?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작동을 했답니다. 예상한 게 뭐야? 앞에 이게 실컷 말했잖아.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to work. 자, 그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센서들이 sent signals, 신호를 보냈어. 어디로? To the paired smartphone인데 여기서 paired가 연결된 이란 뜻이야, 얘들아. 너네 pairing이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스마트폰 보다 보면 연결됨이야. 자, 그러면 연결된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냈어. Raising an alarm, 분사구문이죠? 알람을 울리게 하면서요. 띠리리리링 이러면서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은 작동했습니다. 모니터로서요. 어떤 모니터냐? That showed his grandfather's movement. 그의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니터로서 이제 작동을 했다는 거야. 띠리리리 울려. 발을 딱 대니까 이제 어떤 알람이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으로 알아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의 위치, GPS 같은 걸로 띠띠띠 이렇게 표시되게 했겠죠. 아무래도 카메라를 달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치? 아니, 발바닥에 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겠냐,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GPS 같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enneth의 sensor socks는 이 sensor 양말은요, were recognized. 여기서 recognized는 인정받아요. 인정받아. 수동태니까 인정받았다. Error. Science fair. 겨우? 아니, 겨우 과학경진대. 이거 거의 노벨상감인데. 어? 과학경진대에서 상받을 만한 까는 아닌가? 좀 그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그 투레레랑 케네스 이제 두 사람에 이제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해결책 과정을 보자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리처드 투레레에 비해서는요. 사실 여기에서 나온 설명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은 건 아니에요. 리차드 투레레랑 달리 이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센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했어요. 원리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원리적으로 여기도 좀 접근을 해야겠죠. 센서가 달린 양말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뭔가 앱을 깔아갖고 뭐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줄 거다. 뭐 이런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용 총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총정리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 글의 전반적인 거는 리처드와 페네스와 같이 이렇게 어린 발명가,
뭔가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이제 기여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직 내용이 안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네요. 여기서 he planned. 자 그는 즉 케네스는 계획했습니다. the device를 improve하기로요. 이 장치를 개선하기로 계획했고요. 그리고 hand it out.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요. as needed. 필요로 되는. 됐어요? 이것이 필요로 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리처드와 케네스는 try to draw creative ideas.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draw 그리는 거야. 말 그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observation으로부터, 관찰로부터요. 그리고 turn them into reality. 또 나왔죠? turn into요. A, A를 B로 바꾸는 거야.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creative ideas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야기잖아요. 스토리텔링이잖아. 지금 리처드가 이렇게 했고 케네스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이 필자들. 어떤 교훈을 전달해주고 싶은 건가? 주변의 관찰을 통해 일단 아이디어를 얻고 이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시킨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이걸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현실로 바꿔놨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현시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현시키다. 됐나요? 그럼 실현시키다의 가장 쉬운 단어가 뭐야? realize야. realize. 됐어요? 이게 실현시키다예요. 또는 우리가 뭔가 실현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ome true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그렇죠? dreams come true라고 하죠. 실현되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현실화 된다라는 거니까. 현실화. 자, 요 단어들만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다음 내용 바로 갑니다. 여기만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리처드와 케네스 두 사람의 것을 이제 공통으로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리처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리처드의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라이언의 행동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마을에다가요. 자, 케네스의 관찰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거니는 것에 대한 관찰이 led to, 뭐로 이끌어지냐면 the creation of a device, 어떤 장치의 발명으로 이어졌는데 어떤 장치인가? the health people with Alzheimer's 라고 나와있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장치의 개발,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if you observe your surroundings with fresh eyes, 너가 너의 주변을 관찰한다면요, 신선한 눈으로. 신선한 눈으로 관찰한다는 게 뭐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보던 대로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이건 무슨 말이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새로운 관점으로. 그럼 우리 또 단어 알아야겠네. 관점이라는 단어 알아야겠네. perspective. 됐죠? 아니면 그냥 쉽게 쓰자면 뷰라고 써도 돼요. 뷰도 관점입니다. 퍼스펙티브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앵글이라고 써도 돼요, 여러분. 앵글. 앵글은 원래 각도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다양한 시각, 시각이라는 게 그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각도. 그래서 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점을요. 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여러분의 주변을 관찰한다면 something great can happen. 자, 멋진 무언가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Who knows? 누가 알겠냐? What might come of it? 그것에서 뭐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고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어휘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사실 다 나왔습니다. 창의성, 창의적인, 뭔가 혁신적인 관점, 뭐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현실로 바꿔놓다, 실현시키다, 실현되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전반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이 나름대로 순서가 있거든요. 케네스 얘기도 그렇고, 리처드 얘기도 그렇고, 리처드 얘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케네스 이야기는 설명 쪽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차드 이야기에서는 내용 일치가 좀 더 적합해 보여요. 변형으로 된다면요. 왜냐면 이제 과정이 쭉 나와 있으니까 내용 일치나 아니면은 순서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근데 케네스 얘기는 설명문 쪽이 조금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로 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지나 주제 쪽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쪽에서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교과서에서는 뭐든지 다 낼 수 있어요. 변형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부분적인 구문 이런 것까지 다 챙기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힘들더라고 진짜. 자, 일단은 교과서는 다 됐고, 그 모의고사를 바로 보자. 19년 6월 채점 포함해서 아니까 못한 사람 손 좀 들어봐.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어 알았어.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저기 뭐야 채점 아니 저기 뭐야 풀기를 아직 다 못했다. 아 네 명?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얼른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19년 9일 6월 모의고사고요. 31번부터 34번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1번부터 볼 건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문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we usually consider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we usually consider.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첫 문장이 통념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통념.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 creativity is a skill. 창의력은 능력이래. 근데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뭐라고? uniquely human 하다고요. 그러니까 고유하게 인간적이라고. 됐어요? 고유하게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능력이래요. 창의성이라는 게. 즉, 이제 통념이 뭡니까?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통념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이 나와야겠죠. 아니다. 실제로는 인간만 창의성을 가지는 게 아니다. 딴 애들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딴 누군가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통념 나오고 반박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구현 설명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통념 반박 구현. 이 통념 반박 구현에서는 매번 얘기하지만 반박을 하는 부분이 주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박에 대해서 뭐로 나온다?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제일 좋아요. 빈칸으로. 됐어? 근데 안타깝게도 31번이 빈칸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으로 변형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이 글 기준으로는요. 그럼 통념 반박에서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좀 지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통념 부분이 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길게 나온다면은 순서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아요. 순서 문제. 아니면은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순서나 어휘 쪽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지문에 대해 미리 말하자면요. 반박이 어느 부분이냐면 니네 교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보면 however 나와 있는 거 보이지? however. 여기가 반박이야. 됐어? 그럼 통념이 세 줄 나왔으니까 꽤 긴 편이죠. 그러면 충분히 순서로 낼 만한 지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순서로 낼 때 어떻게 내면 되느냐? 여기 한 덩어리 그냥 이것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however에서 끊는 거예요. however에서 끊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뭐 wai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어떻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을 끊어도 되고 아니면 맨 아래 all of a sudden 어쩌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을 끊어도 됩니다. 됐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내용 이어서 여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통념에 대한 구현 설명이에요. 구현 설명. 그러니까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라는 구현 설명을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For all of human history,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we have been 우리는 뭐여왔다?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여 왔다는 거야. 인간이 됐어? 통념에 대한 구현 설명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볼게요. 그럼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Birds 새들은 can make their nest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Ants 개미는 can make their fields 그들의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no other species on earth 자 지구상에 그 어떠한 종도 comes close to 하면은 뭐뭐에 가까워지답니다. 뭐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s display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가장 창의적이다. 결국 이거잖아. 그렇죠?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라는 거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아까 말했던 반박이 되는 거야. 여기가 뭐다? 주제야. 주제. 그렇죠? 이 주제 부분이 내가 늘 말하는 거야. 외부지문 너네가 모의고사 읽을 때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번호가 31에서 34번 전부 다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러면 주제문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어법 구문 같은 게 나온다면은 영작으로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너네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주제문은 항상 중요하다. 내가 암기하라는 소리는 웬만하면 좋아하진 않지만 암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주제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ever, 하지만 just in the last decade 불과 지난 10년 만에 we have acquired the ability 우리는 능력을 습득했대요. 어떤 능력인가? To the amazing things 놀라운 무언가를 할 능력을 얻었는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냐? With computers 컴퓨터를 가지고 Like developing robots 그러니까 로봇을 발전시키는 거와 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됐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랜 막 수천 년, 수만 년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있었는데 고작 지난 몇십 년 만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만 지금 뭔가 살짝 운만 띄웠어요. 그럼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그 구체화된 게 바로 아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뭐야? AI, 인공지능 아니야, 인공지능.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럼 통념에서는 아까 뭐라 나왔냐? 인간만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반박에서는 뭘 말하겠냐? 아니다, 딴 애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던데 그에 대한 대표로서 뭘 말한 거야? AI를 말한 거야. AI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인공지능의 붐으로, 그러니까 붐이라는 건 뭔가 팍 뜨는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발전이겠죠. AI의 빠른 발전으로 랍니다. 2010년대에 컴퓨터는요 이제는 recognize face, 여기서 recognize는 인식하다예요. 아까는 인정하다로 나왔었죠. 우리 본문에서는 자, 아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 침이 살에 들렀어. 미안해. 자, 컴퓨터는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여기 계속 병렬 주죠. recognize, translate, take, write, beat 다 표시돼 있죠? 얘네 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ake calls for you, 너를 위해서 뭐 전화를 뭐 받아줄 수 있고요. write poems, 뭐 시를 쓸 수도 있대요. 심지어 beat players, 어떤 선수를 비트, 이길 수도 있답니다. 어떤 거에서요?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이래요. 아마 체스인가? 아니면 뭐 바둑? 알파고 얘기인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거에서 선수를 이길 수도 있답니다. To name a few things, 여기서 name은 그냥 덧붙이다, 뭐 말하다, 언급하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몇 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뭐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우리가 원래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발명해낸 이 AI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다 뭡니까? 창의성을 어찌 보면 발휘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거를 AI가 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AI 또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우리는 가능성에 직면해야 된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냐? 대절이야가 나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요 부분이 빈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Unrivaled.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능력인데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우리의 능력이니까 창의력이라고 그냥 할게요. 창의력은 라이벌이 없대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지 않게 된답니다. 이중부정이에요. 나시부터 거 언이부터잖아. 그렇죠? Unrivaled니까 경쟁자가 없는 이겠죠. 근데 여기만 경쟁자가 없는. 근데 나시부터 쓰니까 경쟁자가 없지 않게 될 가능성이 증명하게 된대요. 이중부정 때문에 얘네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패러프레이징 해줄게요. The possibility that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unrivaled.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줄게요. 우리말로.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창의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할 상대가 생길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이거야 이거. 결국 이게 그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창의력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다. 됐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 자, 이 패러프레이징 한 거를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봐봐. 갑자기 우리는 가능성에 직면해야 돼. 어떤 가능성이야? 우리의 창의력이 경쟁자가 없지 않을 가능성이래요. 경쟁자가 없지 않을 가능성. 됐어요? 여태까지는 어땠습니까? 경쟁자가 없었어요. 인간이 짱이었어. 인간이 고유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AI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경쟁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경쟁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건 뭐야? 경쟁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겠죠. 됐냐? 그럼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창의력이라는 건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글은 패러프레이징 하기가 되게 좋은, 특히 마지막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으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영작으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아예 변형된 영작 버전이죠.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제해도 되겠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나 어휘 쪽을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순서나가 얘기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however가 일단 기준입니다. however 여기서 끊겨야겠고 여기 한 덩어리 위에 더
어디 갔냐? 여기 for or 어쩌고 여기 한 덩어리.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끊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좀 더 나아요. All of a sudden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죠? 자, 어휘로 출제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한번 거기도 살펴볼게요. 여기만 줄게. 어휘로 출제를 하려면 최소 3개, 많게는 5개까지 밑줄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개 내지 5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uniquely겠죠. 고유하게 인간적이다. 그렇죠? 고유하게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거. 두 번째 문장은 없고요.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휘로 그냥 출제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어휘로 만약 내려면 문장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요.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여기 뒷문장 구성을 바꿔야만 어휘로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굳이 꼽는다면 close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꼽는다면. 자, 그 다음에 however 있는 문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낼 만한 게 없네요. 여기가 사실 중요하겠네요. 여기는 보자. 잠깐만요. 앞에서 상담을 하나 했어. 이거 타는데 예시 부분이라 여기도 없는데 딱히 어휘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네요. 요 정도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됐나 보다. On my word.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어휘로 변형으로 내려면요, 되게 변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문 변형. 지문 변형을 한 두세 개는 해야 어휘로 출제할 수 있거든. 이거 그대로 낸다면 어휘로 출제할 거 없습니다. 어휘는 좀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지문 그대로 나온다면. 그럼 제가 봤을 때 제일 만만한 거 순서 쪽입니다. 순서. 어법으로 낼 만한 것이 있는가 하고 봤을 때 어법. 없어요. 어법 포인트 안 보입니다.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법 포인트가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밑줄 내용 추론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어휘는 좀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순서 아니면은 밑줄 추론으로 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줄 추론은 여기 내야겠죠? 여기.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arrived. 여기를 밑줄로 내는 거죠. 됐어요? 이 밑줄 친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거죠. 됐어요? 이걸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사실 빈칸 내기가 진짜 딱이긴 한데 근데 이미 빈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변형을 예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볼게요. 32번. 32번은 지금 지문 길이가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 얘도 순서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구성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순서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끝나 표시만 먼저 하고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to determine라고 나와있죠. 여기. 일단 여기서 당연히 끊어야겠죠. 얘가 주어진 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 if we 여기서 끊어야겠네. 그 다음 문장.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그냥 순서대로 3개 끊어야겠네요. 순서대로 3개.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해서 순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목이나 요지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목이나 요지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 읽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첫 문장에 읽으면. 첫 문장에 뭐라고 써있냐. 이 대목 봐봐. There's a problem. There's a major problem with counting from zero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0부터 숫자를 세는 게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0부터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1부터 숫자를 세라. 이거 아니야? 이게 요지잖아.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지 쪽으로 출제를 하기엔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냥 첫 문장 읽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방금 말했던 얘도 역시나 순서 쪽. 아니면은 삽입 쪽도 괜찮아요. 삽입으로 만약 출제한다면요, 밑에서 두 번째가 제일 낫습니다. This can be very confusing. 여기가 제일 나아요. 왜냐면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은 요약은 괜찮아요. 제목이나 주제는 좀 별론데 요약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주제는 0부터 숫자를 세는 건 문제가 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주제야. 결국에는 1부터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제 요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요약에서 만약에 이걸 갖고 요약문을 쓰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주제가 나오고 플러스 이유가 함께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요약문이 된단 말이야.
주제는 뭐야? 숫자를 0부터 세면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이 내용이 같이 나와야 요약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유는 어디 있겠어? 여기 아래 나오겠지 뭐. 결국에 우리가 요약문을 풀려면은 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약으로는 출제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요약문을 쓸 수 있는 버전이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 0으로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 버전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1부터 세는 게 좋다 쪽으로 말할 수도 있어. 두 가지 버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순서 또는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지문이다 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원래 순서나 요약이 어느 지문에서 잘 나오냐면 얘들아 비교 대조류에 그래서 원래 순서나 요약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 딱 봐도 비교하는 지문이지 않겠냐? 0부터 세면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1부터 세라. 0과 1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약 순서가 가장 가능성 높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자. 다시 처음부터.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봐야겠죠. 자 여기 바로 주제 나왔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야. 다 부연 설명이에요. 아래는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자 그러면 숫자를 셈으로써 대상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Such as 뭐와 같은 Determining how many apples there are on a table. 테이블에 그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뭔가 물체의 숫자를 세는 것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아이들이 would touch 만져보고요 or 아니면 point 가리킨다는 거야. The first apple 첫 번째 애플을요. 그리고 say 말합니다. one 하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move on to the second apple. 자, 두 번째 apple로 옮겨서요. and say two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continue 계속합니다.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거야. until 뭐 할 때까지? all the apples are counted. 모든 애플이 세어질 때까지요. 됐어요? 사과 한 개, 사과 두 개, 사과 세 개 이렇게 센다는 거야. 왜냐면 아니 사과 하나를 딱 가르치면서 빵개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빵개가 아니잖아. 존재하는 건데 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존재하는데 빵개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됐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주제에서는 뭐야 0부터 세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있다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왜 문제가 있느냐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순서로 내기가 좋다는 거야. 됐어? 왜냐면 지금 얘들아 잘 보면 이 문장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어져도 나쁘지가 않거든. If we start at zero, 우리가 만약 제로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이어져도 나빠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순서로 내면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이 참 중간에 꼈잖아. 이 중간에 낀 내용이 뭔데? 0부터 세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 내용은 뭡니까? 1부터 세라라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은 1부터 세라. 아,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1부터 세라라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 1부터 숫자를 세는 행위를 어린애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수를 판단할 때 1부터 센다. 어린이들. 어린이들. 센다. 그러니까 예시죠, 예시. 그쵸? 예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애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센다는 거잖아. 끝날 때까지. 그쵸?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한다면 하고 이어지는 거야. 다음 문장은. 1부터 세지 않는다면.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0부터 센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글의 흐름이 요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 쪽, 이 흐름을 좀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 0부터 세는 거 문제 있어? 보통 애들은 1부터 세. 근데 만약 1부터 안 세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아, 1부터 안 세면 문제가 생길 거야가 그 다음에 나온 거야. 이것이 아주 컨퓨징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 이것이 뭐겠어 그러면? 0부터 세는 거겠죠. 됐어요? 혼란을 줄 거야. 그러니까 0부터 세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0부터 시작한다면요 We would have to touch nothing. 우리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say 0라고 말을 해야겠죠. But 그러나 then
we would have to start. 우리는 시작해야 할 거랍니다. Touching apples. 사과를 만져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calling out 1, 2, 3 and so on. 자, 하나, 둘, 셋 등등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제로야. 아니, 생각해봐. 사과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우리가 숫자를 0부터 생각하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 사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사과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0개를 뭐하러 세냐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됐어? 그러니까 의미 없다, 쓸데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이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만 있다는 거죠. 컨퓨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there will be a need,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to stress, 여기서 stress는 강조가 돼요. 뭐를?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 그러니까 언제 만져야 하는지, 언제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숫자를 셀 때는요, 풀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0부터 세버리면 잠깐만 0개 아닌데 만지면 안 되는데 0개 안 만지고 1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애들 입장에서 이거 자체가 뭐야? 혼란이라는 거야. 혼란.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져야 할 때와 만지지 않아야 할 때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준다는 거지. 그냥 1부터 세면 다 만지면서 세면 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If a child, 만약에 한 아이가 accidentally, 우연히 사과를 하나 만졌어요. While saying zero, 제로라고 말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 애들은 헷갈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total number of apples, 사과의 총 개수는 will be off. 어떻게 할 거랍니까? off 될 거예요. 뭐가 없을 거랍니다. by year, 하나만큼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됐죠? 엄청 쉽죠, 내용. 그렇죠? 별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당위성을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숫자를 1부터 세야 한다라는 겁니다. 1부터 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아주 쉽게 말하면. 됐어요? 이유도 나왔네요. 1부터 세야 한다. 여기서 그러면 혼란과 왜 이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만져야 할 때와 만지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구별하다는 말도 중요하겠네요. 요약으로 나온다면. 됐어요? Distinguishing, tell, discern 이런 단어. 이게 다 뭐야?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 이런 단어를 알아야겠죠. 요약문에서 나오려면요. 특히 discern이라는 단어 되게 잘 나온다 요즘에. 요 단어 잘 알아보시고요. 최근에 대진고에서도 나왔었어요.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도 different이라는 단어 나왔었는데 이거 몰라서 틀린 애들도 있었습니다. 단어 잘 알아두시고. 구별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해야 된다. 요약문으로 내기 딱 좋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순서로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얘를 다음 문장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다음에는 당연히 얘가 나와야 돼. 왜? 0부터 세는 건 헷갈리니까. 됐어요? 얘 다음에도 당연히 얘가 나와야 됩니다. 왜? 0부터 이제 셀 필요가 있어. 그럼 그에 대한 예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얘가 0부터 세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나왔어. 근데 이거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온다고?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1부터 센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를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 만약에 0부터 센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로 딱 끝나는 게 가장 깔끔하죠. 순서상으로. 됐어요? 순서적으로 출제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두 개 이제 간략하게 읽어봤고요. 시간이 약 5분가량 나왔는데 일단은 촬영은 좀 끊겠습니다. 잠시만요.